저는 하여튼 귀찮은 게 싫어요. 오늘은 이 귀차니스트의 우체국 이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등기나 택배 보내려고 우체국 이용해 본적 있죠? 봉투나 상자에 내용물 넣고 위에 보내는 사람 이름 쓰고 밑에 받는 사람 이름 쓰고 이걸 또 우체국 가져가면 직원분이 받아서 보내는 사람 타이핑하고 받는 사람 타이핑하고 뭔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평소 우체국 등기나 소포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간편 사전 접수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위에 뜨는 거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클릭해요. 보통 등기나 택배 이용하실 텐데 계약서처럼 얇은 서류는 등기가 싸고 뭐 이런 책을 한 권 보내려고 하면은 소포가 쌉니다. 얇은 서류는 한 2,000원, 이런 책은 한 4,000원 정도 하니까 알아두세요. 하여튼 저는 지금 등기통상을 누르겠습니다. 방법은 소포랑 다 똑같아요. 자, 저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아이디랑 비번이 입력됐는데 혹시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냥 이 영상 보자마자 인터넷 우체국 가서 가입을 하세요. 미루면 깜빡하게 되니까 지금 한 번만 가입해두면 진짜 뽕을 뽑습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로그인을 눌렀습니다. 뿅! 보시면 여기 이름, 주소, 연락처, 제 입력 정보, 보내는 사람이 다 완벽하게 써있죠. 이거 제가 매번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가입만 한번 해두면. 이 우편물 정보는 그냥 그대로 냅두시면 돼요. 이 중량 같은 경우에는 쓸 필요가 없어요. 우체국 가면 다 저울로 측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만 입력하면 되는데 받는 사람 은하씨 운영사무국 주소 찾기 서초. 자, 이렇게 이름, 주소를 입력했으면은 끝입니다. 사실 이름이랑 주소만 치면 되는데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나중에 이제 배송 완료되면 문자인가 카톡인가로 이렇게 연락을 바로 해줘요. 자, 이렇게 밑에 뭐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접수 신청 누르면 끝이에요. 이제 뭐 주소 검증을 수행하면 우편물 접수 및 배달이 빨라집니다 그러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웬만하면 정상이라고 나오죠. 짜잔, 이렇게 끝이에요. 여기 보면 이 접수 번호를 외워가도 되는데 더 편하게 하려면 이 바코드를 복사해서 이 카카오톡에 이미지로 전송을 해두세요. 그럼 이제 우체국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편 사전 접수했어요. 휴대폰으로 바코드 딱 보여주면 리더기로 뿅 찍고 내가 보낼 물건 무게를 탁 달고 카드로 결제하고 그럼 끝이에요. 막 주소 이런 거 쓸 필요도 없고 우체국에서도 막 이렇게 타이핑할 필요도 없고 이거 진짜 너무 간단한 건데 다들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다이소에 가면 비닐 택배 봉투를 사이즈별로 팔아요. 가격도 엄청 싸요. 이거 꼭 하나 사두세요. 그냥 물건 넣고 이 접착 테이프 벗긴 다음에 그냥 그대로 붙이면 끝이에요. 다 구비되어 있어요. 무슨 종이 등기봉투 산 다음에 거기 막 테이프로 꽁꽁 싸매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 게. 저는 귀찮은 게 싫다 그랬잖아요. 물론 상호 협의만 되면 이런 계약서 같은 경우는 전자계약으로 해버리면은 우체국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제일 편하긴 하죠. 어때요? 앞으로 우체국 이용할 때 아주 편해질 것 같죠? 혹 주변에 우체국에 등기나 소포 보낼 때 막 종이로 써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